이게 뭐야? 이거 앞에 도착했었는데? 앞에 스페셜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 우리 앞에서 짐 싸고 있었어. 입금 봉투야? 내일 뭐 해야 되는지? 어? 봐봐. 뭐야? 테로와 함께하는 민지님의 크로스오버 일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내일 빙벽 가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 누나 너도? 자동으로도 어때? 오밤중 골목에서 테러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김우경 대장과 격이벽 히어 전전 가볍게 히운전 출발. 따라오시나요? 네, 그럼요. 달리기 선수인데요. 한번 추러 갑니다. 전에도 전기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가 있었어요. 난 처음이야. 어때? 근데 좋아. 빡빡 잘 나가서? 오르막길 진짜 편해. 내일도 이렇게 조금 날씨 좋으면 좋겠다. 네, 눈 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 때 이거를 끼고 타는 거야? 어. 너무 추우니까? 근데 맞냐? 좀 작네? 딱 맞아. 그냥 갖고 있어? 아, 이거 진짜 편하다. 뭐야, 넌 또 다른 거야? 똑같아. 너 게 더 밝은 거야? 아니 여기 뭔가 화려한 게 나오는데? 너도 있어? 테로를 타고 양주에 있는 바레리 빙벽장에서 믹스 등반이랑 빙벽 등반 할 건데 크램폰은 안에 넣고 하네스 파일 근데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 김우경이 꼭 이걸로 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어디? 그거 어디에 쓰는 건지 보여줘봐. 이거 원래는 가방 만약에 가방에 뭐 엄청 많이 들어있으면은 여기다 걸고. 아 아니 넣... 지금 짐이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런 거 있겠다. 세 번 정도 꽁꽁 묶은 다음에 다시 이런 데다가 어디 이렇게 딱 걸면은 이렇게 뭐 팽팽하게. 근데 올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나는 진짜... 올리는 이유가 지금 시각 6시 8분. 왜 알지 않나요? 김민진 씨. 영하 8도고 눈이 온대. 9시부터. 아, 진짜 전 오후 아니고? 9시부터 눈이 온답니다. 아, 헐. 어떻게 하죠? 대책이 있으십니까? 안전한 게 가는 수밖에 없죠. 오케이. 진짜 천천히. 눈 오면 천천히. 오늘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까? 맥도날드까지 가기. 맥도날드까지 몇 킬로인데? 30km 갈비까지 사요. 가능? 맥도날드 먹으면 갈 수 있어. 나도 배터리 100% 트레일이다 너. 어? 그러네. 에코모드로 바꾸고. 한강 도착! 예예. 31분 한강 도착! 커브를 돌지 못해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자전거 지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출발! 30km 직진! 김우경 대장님,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탔는데요. 네, 아주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원 1, 벽이병님! 네! 오늘 커브만 아니면 갈 수 있어. 커브만 아니면 커브는 못 하겠어. 커브 조심하세요. 무거우니까 짐이 조심해서. 이제 의정부 맥도날드까지 한 방에 갑니다. 맥모닝 먹으러. 30km. 네. 도. 뭐? 날. 아 다시 시작. 네. 모. 네. 화이팅. 이제 옥수역을 지나서 중랑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산타민지와 대원들 컨디션 좋고요. 성수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첫 번째 만나 오르막에서 헤매고 있는 대원 1 일자로 못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둘 다 막 지금 꼬물꼬물 대고 계십니다. 언더끝 다시 기어 올려. 오 커브 무사 통과. 쫄았어 목소리가. 케이던스 한90 정도인데 진짜 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속도가 거의 25까지 아주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보급소는 30km 떨어진 의정부 맥도날드인데요. 지금 10km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라면 아주 무리 없이 맛있게 맥모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김우경 씨! 네? 원래 타시던 스페셜 그래블 자전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MTB니까 훨씬 안정, 바퀴가 넓어서 안정적인데 또 전기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원정 가는 느낌인가요? 여행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갈 필요 없다고요? 여행 가는 것 같다고요. 아, 여행 가는 것 같다고요?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가려니 맥도날드! 20km 돌파! 끝나갈 때 역시 전기 자전거! 오, 나이스! 다 먹었어. 맥도날드 열었니? 열었다 열었다. 엄청 편해요. 한 개도 안 힘들었어. 그래도 안 탈래. 추워. 발가락만 살짝. 응, 발가락만 시려워. 아니 비벼크 신고 왔으니까 알겠죠. 맥모닝 콤보는 뭔데? 이거 세트 아니야? 아, 우리 뭐 먹냐면 팥케이크랑 베이컨 에그 맥머핀, 토마토 에그 맥머핀. 밖에 눈이 너무 펑펑 내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칠 것 같지 않은 눈이야. 나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탈 수 있어. 아, 다나이는 생리대. 기초. 민지야, 그걸 빼줄까? 응?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고글을 장착해야 합니다. 마치 스키 타듯이. 남자는 생눈이라던 김우경. 생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앞이 안 보여. 빨리 가요. 진짜. 조심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날씨가 아주 좋네.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금지요. 와, 엄청 예쁘다. 여기가 진짜 자전거 돌아 갔네. 드디어 가래미 도착! 도착! 치치치! 한강까지는 해골이었는데 도로로 나오니까 막 미끄럽고 버스 아저씨들이랑 좀 덤프트럭 아저씨들이 막 괜히 화내고. 맞아, 무서웠어. 근데 자전거 진짜 신기해. 뭔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야. 맞아. 턱 올라갔잖아 완전. 어, 완전 중간에 이만한 인자턱 그냥 뚝 이렇게 올라갔어. 진짜 신기했어 그거. 진짜 짱이야. 어. 잘했습니다. 제군들 수고가 많았어. 중간에 목 한번 잘릴 뻔했다. 선생님 넘어지시면 안 돼요. 어, 지금 패션 완전 좋은데? 짜자잔! 워크모드로 안전하게 오르막길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가면 저는 그냥 따라가요. 저 페달도 굴러가 막. 어, 그러니까 페달이 굴러가. 가방이랑 세트! 가래비는 마지막에 언덕이 많네. 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높다. 등반은 어디서 하는 거지? 수왕아! 수왕이 있다. 어디지? 저기 있다. 아, 발 너무 시려워. 진짜 벽 못 찰 것 같아. 발 난 별로 안 시려운데? 좀 시렸긴 해, 엄지발가락. 어. 우리는 오늘 여기를 할 거예요. 예. 제가 사고 싶은데. 너무 잘 나가지고. 머리봐. 뭐, 우경아 사고 싶다고? 네, 자기입니다. 아, 자전거 탈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쳤어, 근데. 안 쳤어? 하나도 안 쳤어? 땀도 안 나왔고 진짜 딱 좋았어. 아~ 딱 좋아. 체리 힘. 발가락 잘릴 것 같아 진짜. 이거를 뒤로 딱 넘겨주면 돼.
머리 뒤로. 그거 이거 그래서 머리를 먼저 놔야 돼. 머리를 먼저 놔야 돼, 이 옷. 잘못 놨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형, 소연아 이거 끼세요. 아니, 아직 끼세요. 죽기 전에 끼는 게 좋을 텐데. 힘들었다. 힘듭니다. 안 미끄러웠나요? 예, 예. 안 미끄러웠어요. 바퀴가 두꺼워서 괜찮았어, 진짜로. 진짜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되게 쉽게 왔습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 등반자는 코등의 강사님.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야, 재밌겠다. 나 준비가 진짜 오랜만이다. 민지 해. 아, 그냥 여기서 바로 이걸로만 하는 거야, 확보? 응, 이거 빼고. 이거 받고. 눈 많이 온다. 1년 만에 첫 빙벽 등반 잘 부탁드립니다. 잠궜습니까? 야, 당연하죠. 오케이, 출발. 제가 나무를, 줄을 자른 경험이 있어서요. 줄을 자른 게 아니고 찢은 거지. 자르진 않았어. 무섭다. 새 신발은 어떤가요? 좋아, 좋아. 어우, 힘이 넘치고요. 진짜. 아따. 아클다. 내려와. 내려와. 연습. 어떻게 내려가? 찍고 찍고 엉덩이를 쭉 내려. 찍고 찍고? 어. 같은 선에? 앉아. 앉아. 그다음 다리를 찍어. 그게 사실 나도 몰라. 네. 매달릴게. 힘들다는 애를, 트레이닝. 아프다는 애를 트레이닝. 강력하게 보내는 올라가. 이지은 트레이너. 더 가, 끝까지. 아,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재밌다. 재밌어? 뻥뻥 다녀온 실력을 보여줘! 야, 야. 꼭 그렇게 줄 아래를 찾아서 파야 됩니까? 클다? 아, 클다 하는 거야? 어. 오케이. 바위에 완전 매달려, 지은아. 완전 주저앉아. 이제 수영이가 줄을 걸러갈 거예요. 우리가 반대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수영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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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밑에 보는데. 짱 멋있었어. 나 오르기둥 그때 손으로 막 그냥 잡고 갔잖아. 맞아. 수영이가 나오나요? 응. 아, 이. 저쪽으로 탐험을 떠나보자. 오늘의 탐험. 출동. 가자, 사마귀. 저기 애기. 애기 빙벽. 여기에는 아가 빙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기 빙벽. 발을 몇 번 찍는 것이죠? 돌 안 찍게 조심. 돌은 없나 거기? 돌? 으악! 오, 엄청 잘 찍혔다. 이게 발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어디서 나 배웠어. 어. 나 우경이가 알려줬어. 어? 이제 그만 가. 네. 근데 여기 얼음이야, 바닥이? 레디고 레디고. 여기벽 선생님 해보세요. 또 왜? 여기벽 특파원님. 네, 여기는 가래비입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멀었어. 어, 그러면 언담 언밤고? 언밤고? 아이스 고구마 알지? 우리 영상에 고구마 안 빠지는 거 알아? 몰라. 이번에 다시 믿어봤거든? 응. 맛있지? 꿀이네! 응.
꿀밤고, 꿀밤고. 진짜 맛있다. 등반 끝! 아, 눈 오는데 잘했다. 아, 그 사이에 눈이 진짜 많이 쌓였어요. 전기자전거에 막 이렇게 눈 쌓였는데, 아까 나 올 때 막 60몇 프로였거든. 배터리 얼마큼 남았나 볼까? 63%! 와, 우리 100에서 63% 남았는데 몇 키로 달렸냐면, 46.9km. 2시간 반 달렸는데, 한 37% 밖에 안 썼어. 복귀하고도 남겠다, 완전. 그치? 이야. 믿음직스럽고요. 최고, 최고! 원래 이제 배터리 어떻게 빼냐면, 열쇠를 찾아보자. 어, 반전. 이쪽이 아니었어. 배터리 충전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돌리고, 레버를 딱 제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뒤로 이렇게 빼면은, 오! 오, 죄송합니다, 배터리님. 아, 우리 그거, 이거 맞춰야 되지, 핸드폰이. 어, 맞아. 그거 해보자, 지금. 응. 그 다음에, 나이라이드인가? 응. 스마트 컨트롤. 한 다음에, 온. 하면은, 주행 거리가 우리가 40. 아까 7km였나? 한 50으로 하자. 50으로 하고, 남은 고도는 거의 없지. 이거, 이거 풀로 땡겨봐. 라이드 종료 배터리 잔량. 오, 진짜 60, 65 이게 되네. 우리가 어제 이게 말했잖아. 여기가 65만큼 남으면 여기가 최대가 65가 될 건가를 궁금했는데 되네. 그럼 라이드 시작!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스마트야. 아, 이거 남는 거. 10만큼 남아, 남게 해주는 거. 오, 대박. 스마트 컨트롤 하나 설정 완료했습니다. 길이 다 녹았네. 다행이다. 아까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 한강 이제 도착했고요. 여기서 빵으로 조금 먹고 다시 한 5km 정도 남았는데 가려고. 다리 건너야 해. 우후, 안녕. 냠냠냠. 우리 말고도 몇 명 더 온 건가? 우와! 왜? 줄기! 얼었어? 자전거 바퀴 얼음! 야, 우리 이제 터보 모드로 서울까지, 한남까지 쭉 빼자. 거 미끄러, 미끄러, 거 미끄러. 됐어? 오케이! 야, 터보 모드로 내가 왔을 때 35km니까 그냥 쭉 빼면 1시간. 그냥 가. 1시간 말하지 말고. 간다. 진짜 먼저 가도 돼. 그래? 어. 왜? 나 이제 진짜. 민다 밀어봐. 터보하니까. 오! 어! 죄송합니다. 몇 킬로일까? 보자. 와, 됐다. 92킬로. 4시간 48분 탔어. 5% 남기고 무사히 한남동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저는 3일 뒤에 크로스오버된 바이올린 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캐롤을 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가방에 바이올린을 담아서 테러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화보 모드로 한남동에서 송파 잠실까지 한번 계속 달려볼 생각입니다. 신호등이 좀 많아서 늦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성수동을 지납니다. 성수대교. 웰컴 웰컴. 와 이게 뭐야. 성수대교에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와, 얼른 들어오세요. 와, 얼마나 걸린 거야? 얼마 안 걸렸어. 아니 전기가 아니네. 그냥 로드야? 전기야. 전기야? 아니 신호등만 없으면 30분만 여기 있을 것 같아. 그거야, 그거. 원, 투에 들어오면 돼. 그냥. 우리 가볼게요. 쿵 주세요. 아, 잠깐만. 원이네요. 원이잖아. 아, 시작.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주말이라서 바이올린 레슨 하려고 석촌 호수에 한번 와봤습니다. 레슨 이제 막 끝났고 오늘은 그 합주를 했는데 이제 한 다시 15km 타고 한남동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롯데타워 뷰가 엄청 좋죠. 가는 길 빨리 가자. 운동 가야 돼.